우리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가정의 재단들이 회복되고 나누었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가 되고 또 가정들이 말씀의 터위에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각 가정원에 일어나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돌아가 쉴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생사 고락을 함께 나누며 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또 사업도 잘해야 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가정을 잘 돌보고 그 가정을 잘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이 성교시고 가정사역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이 성교지입니다. 가정사역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시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오늘 욥의 가정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욥의 가정들이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가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우스땅에 살았고 그에게 열 자녀가 있고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부유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고 다자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잘 살고 부유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욥은 부자이면서도 잘 살면서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치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면 나중에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없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성적으로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내가 후유와 함께 동행하여 남을 속이지도 아니하고 매사에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정직한 삶을 살았다. 7절에는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에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16절 이하에는 가부들과 고아들을 돌봐주고 빈곤한 자를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두루다니며 돌아온 사탄에게 하나님 욥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엄청난 칭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의 신앙을 볼 때에 이토록 욥을 칭찬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예요. 또 마귀 사탄조차도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귀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가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외함이 없는 예배나 삶이 얻는 예배나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맥켈리 목사가 쓴 나는 참 기독교인인가 Am I a real Christian? 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 했으나 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기독교의 참된 교리를 믿어야 된다. 둘째는 죄를 즐거워하고 있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해야 된다. 셋째가 뭔가 하면 믿음을 계속 고수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왜 붙들어야 된다.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 되지 못한다는 것. 넷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치 않아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이것이 참된 의심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질 수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가정이 나갈 수 없고 직구성입니다. 그 가정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무질서와 거짓과 부정으로 무너져가는, 깨어져가는 그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바로 이 말씀의 터위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권장한 것을 보입니다. 본문 4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4절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마 이 자녀들이 다 성장했을 거예요. 아들 일곱, 딸 셋, 열 명의 자녀들이 다 아마 성장한 자녀들. 그래서 요배 생일 때마다 이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생일잔치를 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이 열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다 집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욥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며 동기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자녀들이 서로 오고 가며 왕래하면서 정말 우애있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을 본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아들들도 이제 다 커서 이제 각기 이제 떠나서 제각기 살고 있는데 언제 모임을 가면 명절 때나 또 이렇게 생일 때가 되면, 부모 생일 때가 되면 다 와서 음식을 먹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부모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저 서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겨주고 그 다음에 사이좋게 서로 위해서 지내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살아가는 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가정이나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욥의 가정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이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 욥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5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자녀들에게 생일상을 받고 선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관심은 육적인 것에 있지 않냐고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에서 떠나 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들의 명수대로 열이면 열 사람의 명수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봐야 하나씩 그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던 사실. 이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래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이 열 자녀들 또한 아버지 그 욥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함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버지 욥이 살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합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에요. 아버지끼리 한 사람은 잘 안 해요. 야, 우리 와서 예배 드리자 하면 다 와서 예배 드립니까? 이것을 보면 욥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의 영적 권위가 자녀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라면 그 아버지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야, 아버지가 살아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걱정스럽습니까? 무엇이 가장 걱정스러워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연봉도 많이 받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여도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산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욥처럼 날마다 이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자녀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녀의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로 키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식 교육에 실패한 자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이 홈리와 비나스죠,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요 행실이 나쁜 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무슨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제단의 제물을 착복하고 여인들을 성적으로 놀락하는 그 악한 행위를 보고도 이 제사장인 이 엘리는, 아버지 엘리는 그들을 꾸짖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금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교육하는가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도록 방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대대로 내려온 제사장의 가문이 끊기고 그의 믿음도 당대로 끝나고 엘리와 이 두 아들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로 같은 날에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자녀들이 하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로서, 믿음의 조상들로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경외하는 삶의 본을,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야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가정예배든지 주일예배든지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희생하실 때마다 자녀를 불러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배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이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종종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문제를 만나실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한나처럼 이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요 얻는 중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울음을 당하고 정말 자기가 문제 만날 때마다 아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지 하고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지우이가요 군대 가서 ROTC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이든지 견딜 수 없더래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 그때 기도했었거든. 기도하지 않았나? 힘드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되지 않고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믿음을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인 그 문제. 자녀들 불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고 불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아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롤프 갈프리기스는 하루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30년 동안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고 있는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부모의 손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손이죠. 기도의 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받은 아이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길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축복을 빌어주는 사역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아들 공부 잘 시켜주고 용돈 주고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음식 해주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키가실 때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품으로서 하나님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야말로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부모로서 한계를 느끼는 것은 내가 내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욥의 가정에 예기치 않게 네 가지 불행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까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졸지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는 사이에 큰 태풍이 갑자기 몰아쳐서 그 집 기둥이 무너져서 열 자녀가 동시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죽어도 그것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데 열 자녀가 한순간에 죽였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의 몸마저 종기가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그 헌데난 종기를 끌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본 그의 아내가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장군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믿음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비난합니다. 저는요, 이 요셉의 욥의 아내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가 돌아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어디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 여러분 저도요 이 욥기를 위한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이 당한 고난을 저는 아무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총체적 고난이잖아요. 한 가지 더 견디는데 이 총체적 고난을 하나님 잘 기억하는 욥에게 그 가정에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더욱 이 욥이 당한 고난이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응보가 아닙니다.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애매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믿는 가정에 이런 불행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닥치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욥은요 하나님께 왜 라고 항변하거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그냥 믿음. 그래서 욥이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그 일을 만나자마자 그가 한 일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세요. 그 모든 비보루와 그런 선을 다 장한 후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며 예배하며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실.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욥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엎드려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던 사실입니다. 참 믿음이 모습. 그 욥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명뿐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게 자녀와 물질과 모든 소유를 주시고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올 때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으나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서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때에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알몸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인생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생명도 만물도 결국엔 다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이치를 깨달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들어왔고 결국에 갈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성공하면 부해지면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부요 재물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 없어요. 근데 요번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내게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가?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기에 그가 고백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내게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를 인하여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라.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도 이 욥이 뭐라 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면 고난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하고 욕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죄예요. 불평도 죄입니다. 원망도 죄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입술로 범죄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그 불행 앞에서도 그의 믿음을 잊지 않냐고 그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냐고 도리어 감사하며 입술로도 범죄치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 변치 않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변치 않는 그의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노년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어떻게 아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공명을 돌이키시고 말년의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잃었던 자녀들을 또 다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더하여 주시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욥을 공변에서 돌이키시고 그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며 끝이 아름답고 좋은 인생을 사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와 이전보다 그 갑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오짐치 마시고 욥이 가졌던 하나님의 절대 축복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참고 인내하시며 이기시며 고난 중에서라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간일이 축원합니다.